그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신자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구절 있잖아요. 그 구절에 대해서 신자들한테 보통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신부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 물어보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, 사실. 별로 그거 보면 복음을 보면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 교훈해 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. 이 산더러 바다에 뭐 이렇게 대던져라 해도 이게 될 거다. 라고 하면서 이제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훈처럼 이제 복음에 나와 있지만 또그 안에는 이 사실 무화과나무에 보니까 열매는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. 저는 이 대목이 그 사실 다른 대목 안에서 그 장면과 예,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. 불행하여라 너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아. 예, 너희 위선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아. 예, 너희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. 여기서 이 마태복음 보면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. 불행하여라, 불행하여라, 불행하여라. 그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.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모습. 예.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 무화과나무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.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, 교재처럼. 예, 멀쩡한 그래서 나무한테 갑자기.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예수님은 또 상황 반면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그때그때 어떤 거 가지고 장면을 가지고 많이 제자들에게 뭘 일깨우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당신이 되게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을 또 어떤 교훈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침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소 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교훈 없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안 들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 무화과나무가 시드는 거 이런 식의 교훈만 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실상 그것을 이 바리사이 유선자들의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불행 선언을 같이 연결해 볼때 그것은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우리 위선 그 모습을 또 예, 꾸짖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바리사이들에 대한 불행 선언과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? 예. 또 신자들이 더 궁금해하는 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라는 세금 논쟁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보통 신자들한테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가요, 선생님? 그 잘못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신부님 미사할 때 강론 때뭐 세상 얘기 하지 마세요. 뭐 이런 근거로 또뭐 정치인들이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고. 예, 무식한 것도 죄요. 말해야 돼요. 예. 그래서 사실 황제건 황제에게 뭐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보면 세상의 것들을 되게 존중할 수 있어요. 세상의 어떤 법과 질서. 예. 물론 예수님은 하나의 혁명가 같은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 예, 그 안에서 보면 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에 대한 존중이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.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예언서를 없애러 온게 아니다.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. 난 완성하러 왔다. 1.1획도 예,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들 안에서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고 어떤 부족하고 미성숙한 것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마치 밀밭에 가라지가 있다 해서 가라지 막 뽑느라고 밀까지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죠. 그래서 저는 이걸 내재와 초월로 이해하는데 이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갈 발을 딛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또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그거 중요해요. 세상의 질서. 근데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느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거. 네. 하느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. 이걸 식별해 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식별의 문제처럼 바라보는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,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하려면 우선 먼저 무엇이 황제에게 돌려야 할 것인고, 무엇이 하느님께 돌려야 할 것인가를 식별하는 게 중요하죠. 네. 사실 이 세상은요, 그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. 섞여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,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.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가. 나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. 이한 시간을 과연 내가 이 시간에 할수 있는 게 다섯 개인데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인가 이게 우선 선택의 문제잖아요.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하루 24시간인데 이 정말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기에 자기 시간을 내지를 못해요. 예.
우선 선택의 문제 안에 항상 뒤쳐져요. 신앙적인 것들이 내 가치관 안에서 항상 가치관을 순서를 매길 때 항상 하느님께 대한 가치관,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들은 항상 뒤쳐져 있는 거죠. 예수님도 그 한탄하면서 이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은 약삭빠른데 그 약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빛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한다. 정말 세상 사람 약삭빠르게 하듯이 하느님께 좀 그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.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떠나서 산속에 올라가서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서 막 혼자서 막 기도하고 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님 그런 삶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. 우리들이 하느님을 하느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신앙심이 열심하다고 해서 다 가족들 버리고 산속에 혼자 가서 기도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. 세상 안에서 거처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알고 그걸 식별하고 그걸 선택해 나가는 예, 그런 지혜, 그런 식별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예, 그 적극적인 선택 예, 이런 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황제 것과 하느님의 것 예,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 내재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몰돼서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알아야죠.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다가 자기 닭장에 넣어놨더니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병아리 때부터 살아서 하늘은 뭐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봤어요. 독수리 멋있게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 닭한테 좀 똑똑한 닭한테 저 뭐야? 했더니 정말 하늘의 제왕 독수리님이셔. 모이나 쳐먹어. 아, 모이를 쪼아먹는단 말이에요. 네? 그러면 이 독수리는요 그냥 닭으로 죽어요. 닭으로. 우리가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. 우리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볼 줄 알아야죠.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죠. 그래서 하늘을 볼 줄 알고 하늘을 꿈꾸고 이렇게 해야죠. 이렇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닭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었다 깨어보니까 어? 내가 이런 존재였네? 나 독수리였네? 닭처럼 살면 뭐가 돼요? 프라이드 치킨 양념반 프라이드반 이것밖에 안 돼. 우리 이 말로가 양념반 프라이드반이에요. 맛있는데. 네. 맛있는데. 괜찮죠. 그걸 맛있게 여기는 사람한테 먹히는 거지 뭐. 그래서 네, 우리가 황제의 것과 하느님의 것 안에서는 네, 네. 네, 그런 차원을 네. 내재하지만 네. 초월해야 하는 것들 네.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닭이 아니고 독수리.